요즘 뭐 어디 루엔 밀기 힘들다 뭐 밀기 힘들다 이럴 때 라떼 이야기 한번 해줄까? 옛날 루스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상에 남아있으려나 모르겠다. 이때 왜 방송시간이 6시간 4시간 왜 이런지 알아요 이게? 하다가 튕기면 접속되기 5시간이었거든. 님들 이런 게 진심 모드임. 내가 게임을 진심으로 하면 게임을 이렇게 함. 지금 보여요? 시간 찍힌 거? 거의 이런 생활을 한 달 동안 했어. 뭐 희한한 거 있을 거야. 창고에 보면 봐봐. 경험치 카드 보이죠? 이건 경카 그대로 있어. 카드 각성하려면 지금 똑같은 카드를 집어넣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어요. 카드 각성 재료라고 이게 따로 있어야 돼. 이거 얻기도 엄청 힘들었었거든? 이게 지령서야 이게. 옛날에는 큐브랑 들어갈 거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옛날에는 이 깃털도 엄청 귀했습니다 이것도. 아 이거 주례구나. 추억의 시간이네 여러분. 좀 옛날 영상 좀 잠깐 볼까요? 미터기 있었으면 배웠겠어요? 안 배우지. 미터기 나와도 알고 있어요. 와 희댕 이때도 미터기 이야기하고 있었냐 이 독한 게임 진짜. 얘 보이시나요 지금? 레벨? 귀엽지? 이때 말레비 556.6? 여기 보면은 지금 악세가 이렇게 몇 개 있잖아. 이게 확률 드랍이야. 존나 안 나와. 드랍이 돼도 여기에 이제 별이 붙었는데 별이 다섯 개가 있어야 돼. 별이 다섯 개. 이 실리안의 지령서 이거 큐브랑 회랑 들어갈 때 쓰던 거. 마체테. 옛날에는 마체테가 요즘 채집하는 사람들 무지한이잖아. 내구도잖아. 옛날에는 진짜 현실성이 개좋아가지고요 마체테 하나 딱 던지잖아? 그러면 하나 까요. 근데 여기 연습용 표창이 있고요. 여기 절단 표창이 있습니다. 절단 표창하고 연습용 표창은 절단 수치가 달라. 지금으로 말하면 파괴 같은 거예요. 근데 절단 표창이 당시에 초창기 시세로 얼마였냐면요 중락 그 정점 피크 찍었을 때 저 표창 한 다스 3개 저거 표창 3개에 1000원이었어요 현금. 이때도 정가는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정령의 회복약 가지고 정가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이름이 정령의 가호였거든. 옛날에는 이거는 뭐냐면 가영수 플러스 1회권 영혼수와 횟수를 1회 늘려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봐봐 기습이 대가 있고요 바리케이트 관통의 대가. 요즘은 무슨 뭐 타격의 대가 뭐 이런 거지. 옛날에는 관통의 대가가 있었고요 파괴의 대가가 있었고요 절단의 대가가 있었고 뭐 이런 대가류가 있었습니다. 뭉쳐져서 이제 그냥 파괴로 된 거죠. 이 기습의 대가 있죠. 이게 얼마였냐면 이게 한 묶음에 이게 현금으로 100만원 찍었을 때도 있어요. 루페온 기준으로 이중도약 지금으로 따지면 사랑꾼입니다. 방랑자 솔푼하면은 이속 증가에 뭐 데미지 증가 행운사냥꾼 럭키몬스터 대상으로 데미지 증가 에트르기와 에트르 먹으면 빵빵 터지는 거 급소타격 뭐 지금도 있는 거고 실드 관통 요시네가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보면은 여기 생활각인이 있어 님들. 반짝반짝 마당새 이거 뭐 들고 이동하고 다이너마이트 이거는 이제 최강 관련 그리고 투망 이거 낚시 뭐 이런 게 있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내 키릭을 보면은 아마 원한이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면 충단 2를 배워가지고 아마 이 당시에 원한 빼고 충단에 기습했을 거야 아마 내가. 첫대 목소린 지금 이란 갔나요? 어디 들어볼까요? 이란님, 이란님 네? 강특 강특. 아니 강특이 아닐까? 아니, 강특이에요 강. 이때도 쌀모가다 혼나는 장면이네요. 예. 이걸 먹으면 특화가 순간적으로 좀 올라가는 건데 이게 강특화 물약이 있고 강특이 있어서 강특. 연마 효과. 연마가 이렇게 있어요. 장비에 옵션을 부여하는 거야. 옛날에 이런 식으로 있었지. 지금 보석이죠 거의. 여기 나오네. 이게 바로 이 작 같은 룬이에요. 자 봐봐요 이거. 슬롯이 두 개가 있는데 파란 슬롯이 있고요 파란 증폭 슬롯이 있어. 이 증폭 슬롯은 해금석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뽑아내야 돼. 이걸 증폭이 뜰 때까지 돌려야 돼. 심지어 파란색 증폭이 뜰 때까지. 근데 해금석이 저게 갭 노가다로 구해야 되는 거라 너무 힘들었어. 증폭은 내가 꽂은 룬의 효과를 두 배로 만들어줘요. 두 배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카드 효과예요. 이게 옛날에 주례급 갈 사람들이면요 이걸 다 꽂아야 됩니다. 이걸 안 꽂으면 딜이 안 나와서 못 잡았어요. 와, 야, 이때 바다 휑한 거 봐라. 진짜, 휑하네. 멸망했나 본데? 비타탈에서 지진전 제대로 안 갖추고 왔다고 까이는 사람들 있던 거 생각나요? 말씀하신 지진 상태 이상 면역이 이겁니다, 님들. 옛날에 타이탈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바닥을 세 번 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거 맞으면 지진 걸리거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럼 그거 걸리면 일단 죽는 거야. 그거를 면역을 띄기 위해서 이렇게 지진 면역 세팅을 했었어야 돼요. 에포나 한 15분 그리고 전대륙 순회하면서 호감도 채우기 카던 지도순회 가디언 토벌 중나크 3회 큐브 3회. 옛날에는 다 계정해가지고 큐브 돌아서 돈 벌었어요. 여기 큐브에서 돈이 나왔거든.
야 이거 별게 다 나오네. 야 수바 오늘 좀 추억의 이야기 좀 합시다. 이거 옛날에 카드 게임이 있었어요 님들. 그래서 이 카드도 그 덱을 만들어서 그 덱하고 NPC랑 싸우면 NPC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지령수도 있고 깃털도 있고 능력치 포션도 있었어. 그 말이 뭐겠어요? 캐릭터 키울 때마다 이 카드 짓을 계속 해야 됐다 그 말이야. 존나 힘들었어요. 지금 유령선은 양반이에요. 옛날 유령선은 경찰이었어. 지금 유령선은 가만히 있잖아. 옛날 유령선은 따라온단 말이야. 인양하던 사람들이 유령선 뜨면 존내 도망갔는데 파크스톱 이런 애들은 느리니까 유령선한테 잡혀가지고 사라지. 흘려가지고 못 들어가면 후구 소리 들을 땐가? 중간 나크렛이나 공팟에서 사수학 해보자. 배마로 배마로 중나크 공팟 매칭으로 4판 잡는데 정확히 12시간 걸렸습니다. 못 잡아? 이거 중나크 도는 거 볼래 한번? 순서 고고. 저거 시도탄 순서임. 근데 순서 외치자마자 한 명 나감. 자 일단 첫 판은 이렇게 실패. 가서 쉬세요. 감사. 냅다 가서 죽을게요. 대복. 죽는 데는 대원만한 게 없죠. 이런 식이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끝났어. 왜 12시간 걸렸는지 알겠지? 뭐지? 잘못 봤나? 아 갔다 씨네. 게이지 체크 성화. 이게 미스틱이라는 곳인데 주기적으로 저렇게 랜덤한 사람한테 똥을 뿌린 저 똥을 미스틱이 밟으면은 근처 전멸입니다. 몇시컷? 신랑! 저 아직 각성면 있어요. 각성면 있어요. 정이 나 3초. 빅뱅 40초 전. 빅뱅 40초 전. 오케이. 포크를 한번 해보겠다고? 수바. 내 로생 처음으로 무기 25강 띄운 걸 텐데 이때가 무기 25강 띄우겠다고 가지고 있던 명예 아니 의지 아바타 다 갖다 팔았는데 씨. 푸른 갈기 이게 벨가누스 시즌 1 분노의 포식자 옛날에 시즌 1 이그렉션 그리고 번뇌 엘버 빛의 날개도 좀 늦게 땄고 분포가 세컨클인가 서드킬인가 그렇고 번뇌가 세컨클이고 마군술 퍼킬이고 광풍도 좀 늦게 땄죠. 이제 이때 내가 뭐 하느라 광군술 마포 그래도 나름 열심히 게임했다. 레이드 지광권 문제의 그것 이게 로스트아크에서 처음 나온 아바타입니다. 이게 애니츠 신념 이게 첫 번째 아바타. 바지랑 무기를 갈아버렸나봐. 뭐 하여튼 요런 느낌인데 바지 이거보다 구림 졸라 추억이다. 또 뭐 없나요? 저 호랑이는 뭐냐? 야 나도 없는 게 되게 많구나. 저분들은 노악기인가요? 노화를 지키신 소대인가요? 보통 악기예요? 이분은 썩은 분 아니냐? 바드 첫 번째 아바타 진짜 개극혐이다 진짜.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빨날 겁날 있으신 분? 지들도 없으면서 맨날 나한테 못 먹는다고? 혹시 우와 클래식 서버 나오면 하실 건가요? 안 합니다.